어시스트를 하나만 추가한다면 5어시스트가 돼요. 아, 그래서 오시경의 5어시스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앞쪽으로 패스를 연결해 줬습니다. 밀어주고 빨라! 반대로 빨라지게! 고은대학교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요. 자, 지금 남궁환 선수였던 것으로 보였는데 순식간에 호원대학교가 밀고 올라와서 마무리까지 해냈습니다. 영민대학교가 계속 밀고 있었지만 호원대학교 이 공격 찬스 그대로 살려내면서 득점을 기록했었던 남궁환입니다. 그렇습니다. 남궁환 선수가 이번 대회 아직까지는 득점이 없었는데 갈증을 좀 해소하는 득점이 됐고요. 자, 여기서 유민성 선수가 본인에게 수비수를 끌어당기고 정말 잘 내줬어요. 그렇습니다. 남궁환 선수 쪽으로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이 됐었고 그대로 마무리를 했었던 남궁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같은 시간대 4강전 두 경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 네. 호원대학교가 용인대학교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네요. 그래서 이른 시간에 득점을 터뜨렸네요. 외발 교세로 한남대 역시 반응합니다. 선제골. 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남대학교는 왼쪽에 강합니다. 왼쪽에서 결국에는 득점이 터졌습니다. 중앙대학교에게 이번 대회 첫 번째 실점을 안기고 있는 조현준의 머리입니다. 네, 사실은 중앙대학교가 오늘 경기 전반전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한남대학교를 많이 밀고 있었거든요. 네, 딱 한 번 있었던 기회를 한남대학교가 잘 살려냈습니다. 밀리는 흐름 속에서도 한남대학교가 완전하게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선제골을 기록했고요. 역시 약속의 왼쪽이었습니다. 네, 아, 조현주 선수가 그리고 지금 헤더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풀이었어요. 네, 아, 지금은 조현주 선수를 놓쳤습니다. 좌측면에서 짧은 패스를 이어가면서 여기서의 크로스였죠. 네, 지금 돌아뛰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요. 마크맨이 지금 혼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현준 선수가 자유로운 위치에서 득점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연패를 바라는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 앞에서 조현준 선수가 선제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로잉 바로 연결합니다. 이호영 한번 치고 크로스 올려줍니다. 네. 반대편 헤더! 있어요! 골키퍼 키를 넘었습니다! 추가 골 한남대! 김승! 와, 엄청난 득점입니다. 엄청난 헤더입니다. 2대0 스코어를 전반 20분 만에 만들어냅니다. 직전 첫 번째 득점은 왼쪽 측면이었는데 이번엔 오른쪽이에요. 아, 지금 이호영 선수의 이 크로스로 보였는데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한남대학교의 날카로운 창, 한남대학교 학부모분들을 춤추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8강전에서도 득점을 터뜨린 김세웅 선수인데 4강전에서도 득점을 터뜨립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매경기 4골 이상을 터뜨리고 있는 한남대학교인데 네. 현재까지 페이스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와, 지금 여기서 헤더인데요. 정말 깔끔하게 맞췄고요. 예. 유성민 골키퍼 키를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유성민 키퍼가 살짝 나와 있는 상황에서 워낙 아름다운 궤적으로 헤더가 들어갔습니다. 네. 아, 지금은 크로스도 크로스인데 헤더가 상당히 날카로웠네요. 이어서 관중석에서의 그 야유회스러운 네. 예, 화창 안 봄날의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습니다. 화창한 여름날이네요. 그렇죠. 선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귀중한 한 걸음을 해주셨네요. 네. 그늘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되겠어요. 네. 길게 한 번에 연결. 연결됐어요? 잡아놓습니다. 네, 있어요. 김도현. 김도현! 원더골 김도현! 와, 중앙대가 안 될 때 김도현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원더골을 만들어낸 김도현. 이제 한 골차 중앙대학교입니다. 와, 지금 중앙대학교가 롱패스 빌드업을 사실 그 전까지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한 번에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 수비 진영으로 가는 빌드업 상황을 보여줬는데 김도현 선수가 그 상황에서 한 골 해줬네요. 아, 중앙대학교의 희망을 더욱더 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득점입니다. 지금 임동민 선수의 롱패스였고요. 예. 그리고 이 슈팅인데 와, 빨려 들어갔습니다. 타이밍을 두 번 뺏어놓고 슈팅. 김도현 선수 드리블뿐만이 아니라 킥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요. 예. 이렇게 과감한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표정과 상당히 어울리는 슈팅이네요. 막을 수 없는 코스 그리고 각도였습니다. 김도현의 득점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2대1. 상황이 양 팀 모두에게서 네. 보이고 있습니다. 장재관도 올라갔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오! 박상! 네. 살아있습니다. 자, 찬스예요. 문영진 크로스. 네, 그렇죠! 공점 중앙대! 2대0을
2대2로 만들었습니다. 와, 결국에 최준서입니다. 결국에 최준서 3경기 연속 득점입니다. 16강, 8강 그리고 4강까지 득점을 책임집니다. 아, 확실히 지금 장재관 선수까지 올라가면서 전방에 많은 선수들을 보냈던 중앙대학교고요. 오른쪽 문영진이 올라가야 공격이 살아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문영진 선수 발끝에서 득점이 터졌습니다. 네, 한남대학교의 2대0 스코어를 따라잡고 있는 중앙대학교. 후반만에 드디어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지금 인동민 선수가 확실히 손목에 테이핑을 해보고 있고, 중앙대학교가 이 득점 상황에서 만들어낸 이 오해종 감독의 패턴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네.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결국엔 오른쪽에 문영진에게 공간이 나왔고, 아, 지금은 깔끔한 헤더였네요. 그렇습니다. 상대의 헤딩골에 본인들의 머리로 응답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네. 지금은 한남대학교의 수비진이 모두 멈췄을 정도로 날카로운 크로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중앙대 관중석의 네. 또 흐뭇한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네. 2대 2 스코어가 됐습니다. 아, 최준수 선수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 처음 보네요. 아, 그러니까요. 인터뷰에서도 저렇게 웃지는 않으셨는데. 김세웅이겠죠? 김세웅 오른발로 갑니다. 들어갑니다. 다시 앞서가는 한남대 수비공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침착했던, 정말 신중했던 김세웅인데 결국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경기 본인의 두 번째 골, 그리고 다시 앞서가는 한남대 세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아, 사실 김세웅 선수가 지금은 프리킥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신중했거든요. 예. 어떤 득점이 나오나 했는데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2대 0, 2대 2에서 이제는 3대 2가 됐습니다. 아, 펠레 스코어를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자, 정말 많은 수비벽이 서 있었던 중앙대였는데 지금은 강효은 선수 맞고 굴절되면서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이죠. 지금은 행운의 득점이네요. 네. 물론 슈팅도 강하긴 했고 날카롭긴 했습니다만 김세웅 선수의 행운의 득점입니다. 벽 사이에 있던 몸을 자,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대구대학교입니다. 올라왔고요. 헤더! 들어왔어! 정성엽! 스코어 1대0 성문대입니다! 결국에는 두드리고 두드렸던 성문대학교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댓글에서도 그리고 저희도 승부차기에 대한 언급을 경솔하게 하기 시작했었는데 네. 정성엽이 아니다! 정규 시간 안에 끝내겠다! 한방 보여줍니다. 역시나 작년에도 많은 득점을 했었던 정성엽,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득점이 나왔고요. 여기서 헤더로 밀어넣으면서 자, 바운드도 절묘하게 튀어서 김승국 골키퍼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번 대회 첫 번째 득점을 하고 있었던 정성엽이었고요. 아, 이 세트피스 코너킥 정말 잘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킥으로 두 개의 득점을 만들어낸 바가 있는 홍지우 선수 코너킥 처리하겠습니다. 코너킥 붙여 줬습니다. 박상준! 오! 이른 시간에 동명대학교가 선취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아, 송재훈 선수일까요? 대단하네요. 네, 송재훈 선수가 반대쪽에서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그대로 비어있는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동명대학교의 강력한 공격력이 이른 시간부터 터졌습니다. 아, 지금의 코너킥 상황에서도 홍지우 선수의 코너킥 상당히 날카로웠고요. 예. 그대로 반대쪽에 있는 송재훈 선수가 득점을 만들었는데 다시 보시죠. 이 홍지우 선수의 킥력이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맞고 있는데 네. 아, 마지막 토치가 누군지를 한번 봐야겠네요. 지금 약간 수비수를 맞은 것으로도 보이는데 반대쪽에서 네. 아, 홍채훈에 맞고 또 숭실대학교 수비수를 맞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송채훈 선수의 득점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송채훈 선수의 선취 득점으로 스코어 1대0 앞서나가는 동명대학교입니다. 내주는 과정. 잘 지켜냈어요. 자, 중앙에서 잡아냈습니다. 공격 숫자 많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있고요. 자, 어느 곳을 택할지 스텝 오버. 자, 박사쪽 왼발! 동점! 엄청난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1 숭실대학교 김준하입니다. 아, 역시 숭실대학교의 박성배 감독이 숨겨왔던 카드 김준하 선수가 이 중요한 4강에서 결실을 내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양쪽 측면 모두 동료가 있었지만 김준하가 직접 마무리했고요. 니어 포스트로
이렇게 득점을 터뜨립니다. 아, 숭실대학교의 12번째 선수가 또 있었네요. 아, 네. 지금 숭실대학교 유니폼을 입고 또 응원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아, 김준하 선수의 득점입니다. 물론 경기 자체는 주도하고 있었지만 숭실대학교가 네. 확실한 찬스를 만들지 못하면서 약간은 답답할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한 방이 있는 팀입니다. 자, 다시 보시죠. 여기서의 공 지켜내는 움직임, 박건희 상당히 좋았고요. 박건희가 이겨내면서부터 계속해서 공을 전진시켰고요. 와, 지금 잔발을 너무 잘 쳤어요. 네. 가운데 쪽에 공간이 많았고 여기서 수비가 붙는 과정에서 네. 여러 차례 페이크 동작을 가져가면서 멋진 왼발 슈팅까지 휴지 투척. 네. 그리고 귀엽게 주로 가시네요. 호환의 휴지. 네. 네. 자, 이렇게 숭실대학교 동쪽골 만들어냈습니다. 김준하 선수의 득점과 함께 스코어 1-1 승부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아, 박성배 감독이 전반 거의 10분 초반경에 교체를 가져간 네. 그 보람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득점이었습니다. 오른발도 날카로운 홍지우 선수입니다. 왼발과 오른발 옵션. 자, 출발합니다. 홍지우 붙여봅니다. 반대쪽! 오! 이게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2-1이 됐습니다. 아, 동명대학교 세트피스에서 오늘 정말 강하네요. 네. 아, 지금 이찬영 선수가 머리를 감싸주었는데 수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더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 팀의 캡틴인 이찬영 선수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플 수밖에 없겠는데 네. 동명대학교의 관중석 중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홍준호 선수의 프리킥 상당히 예리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홍지우 데드볼 상황이면 와. 바로 골이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네. 이찬영 선수가 처리하는 공이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금 뒤쪽에서 침투하는 선수의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네. 최대한 밀어내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야속하게도 본인 골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가는 동명대학교 스코어는 2-1입니다. 아, 동일하네요. 강치우의 왼발입니다. 강치우 왼발로 붙여봅니다. 박살쪽! 파싱! 세컨볼 헤더 박살쪽 잡아놓고 돌아설 수 있을까요? 뒤쪽에서 오른발! 아! 들어갔습니다! 동명대학교의 추가 득점 홍지우입니다. 스코어는 3-1! 아, 이번에 홍지우 선수가 직접 마무리까지 하면서 네. 득점 관여이어서 득점까지 아. 오늘 세 골은 모두 중심에 홍지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포옹을 나는 홍지우 선수 이렇게 스코어는 3-1입니다. 지난 8강전에 이어서 5대 경기에서도 득점을 터뜨립니다. 대단하네요 홍지우. 아, 사실 홍지우 선수에게 저런 위치가 걸리게 된다면 여지없이 득점이죠. 아, 그리고 동명대학교 코치진에서도 일단은 자, 상황을 예주시하고 있고요. 어, 네. 자, 이번에는 박성배 감독까지 경고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서 다시 보시죠. 프리킥 지금은 잘 막아냈는데 이후 상황에서 동명대학교의 어떤 집중력이 높았습니다. 예. 살려낸 이후에 잘 내줬고요. 아, 네. 다이렉트 슈팅. 아, 그대로 깔끔하게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고 홍지우 선수 오늘 경기 정말 이 MVP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골,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까지 네. 홍지우 선수의 역할이 대단하고요. 네. 자, 이렇게 그리고 가족들과 포옹하는 홍지우 선수 예. 홍지우 선수의 추가 득점으로 스코어는 3-1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숭실대학교입니다. 사실 홍주들이 기습적으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잘 막아내고 있는 역습 상황이에요. 네. 정유찬 접어놓고 안쪽 투입. 자, 반대편 봤습니다. 오른발 슈팅! 골! 결국에는 득점! 스코어는 3-2! 이제 한 조차로 좁혀내는데 성공한 숭실대학교 박건희 선수입니다. 아, 정말 처질 수도 있는 분위기에서 박건희가 숭실대학교의 희망을 건져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숭실대학교 이제 아, 팬들도 분위기가 올라왔습니다. 경기 정말 모릅니다. 이제 한 점 차예요. 네, 후반자 75분에 박건희 선수 오늘 경기 미드필더 진행에서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한 조차로 좁혀내는 데 성공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정유찬 선수가 사실 계속해서 여러 명의 마크를 받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한 명만이 막았기 때문에 돌파까지 잘 됐고 네. 자, 다른 선수 한 명을 거쳐서 또 완벽한 마무리까지 보여줬네요. 김준하 선수가 지금은 박건희에게 잘 내줬고요. 예. 사실 이런 패턴 오늘 경기 숭실대학교 후반전 내내 나왔는데 결국에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이제는 한 점 차입니다. 경기 아직 모릅니다. 숭실대학교가 스코어 3-2 한 점 차로 좁혀를